캔이나 종이 없지?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. 언니도 함께 있어요. 마치 작업실 같지만 우리 모두 다 나올 거야. 시진이의 기준에서는 인정. 그래, 시진이만 인정. 잠깐 지금 만난 거. 아니야, 저는 얘기하면 또 이미지. 가장 오래 만난 거니까. 아니야, 말해. 어차피 안 어울릴 거니까. 아, 인정하지? 근데 인정. 아,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다. 눈이 없네. 결론은 나 그냥 이제 누나들이 그냥 골라주고. 근데 이거 시장은 안 돼. 이모티콘인 줄 알았어, 이게. 어, 뭐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처음 만났는데 눈이 안 높다고? 그러니까 너가? 어, 안 높지. 안 높아, 나 진짜. 나도 눈 안 높아. 저는 눈 낮아요. 아니, 저도 낮아요. 결정하자. 둘 다 높아, 조용히 해. 아니, 우리는 스타일이 확고할 뿐 눈은 낮아. 낮아. 눈 낮다고 할 수 없지. 이게 어떻게 낮아? 눈 낮지. 낮지 않아. 낮지 않아. 낮아. 우리 진짜. 뭔 소리야. 우리 진짜 낮아. 솔직하게 얘기해. 맞아. 봐. 나는 눈이 높아. 오, 솔직해졌네. 솔직해. 너는? 높아. 우리는 우리 셋 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야? 어? 왜? 왜죠? 우리는 여기까지 할게. 서브텍스 이해했으면 좋겠어. 던졌어. 우리 세 명은 그래도 된다 생각해. 인정하지? 뭐 우리가 뭐 어디가 꾸려. 와, 우린 난 똑같아. 어, 할 수 있어. 멋있다. 할 수 있어. 2차로? 갑시다. 거짓말 하지 마. 어디? 거짓말, 거짓말. 아, 너무 멀어, 너무 멀어, 너무 멀어. 바로 앉아, 바로 앉아, 추워. 얼음 달라 할까? 아니, 없어도 돼. 난 있으면 좋은데. 아하. 아하. 얼음 주세요, 그럼. 우와. 신기하다. 못 하면은 아니면은 너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이래? 뭐야,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. 뭐 하냐? 우리 기업은 우리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니니까 너희들도 다 잘해야 되고 하니까 오디션을 봤을 때 너희가 알아서 붙어서 갈아야 된다는 느낌. 오디션만 잡아줄 테니까. 꼰대네. 뭔데? 우리 입학식날 너가 그렇게 고기를 열심히 구워줬어. 엉터리 흙에서. 고기 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레인보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. 아니, 레인보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? 이 컬러풀한 티셔츠를 이렇게 딱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. 이게 말하기로 유명하다. 놀리기 놀리 있게 말하는 거. 놀리 있게 얘기하는 거. 저녁 시간이 5시였어. 아직도 기억나. 얘기해봐. 한 4시, 한 내가 47분쯤에 다 찾아. 내가 먼저 밥 먹자. 내가 이거 다. 그러다가 기분 좋은 날에 야, 뭐 먹을까? 가. 내가 안 좋은 날에 나가. 진짜? 이따가 갈게. 약간 이게. 나 지금 좀. 진짜 몰랐어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어른이 됐어. 야, 네가 그 회사에 좀 과분하다야. 야, 거기가 너무 별로다. 별로야. 모르겠어. 야, 너한테 외모로 깔 수 있어. 뭘로 깔 수 있어? 못 까니까 연기로 까는 거야. 너 외모로 까? 너 키로 까? 뭘로 깔 거야? 네 힘으로 까? 깔 게 없어. 진짜 깔 게 없다. 울지 않아. 이거 육아기야. 육아기야. 아. 건드리면 안 돼. 이거 육아기라고. 썰, 뭐 무슨 썰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런 분위기. 그래, 이렇게 해서 찍어서 이제 해야지 좋아해서.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혜빈이가 너무 슬퍼하니까 나도 슬프잖아 이 자식아. 야, 나는 뭐 안 슬픈 줄 알아? 나는
그러니까 지금 남자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해. 내가 만났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좋은 영향. 하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야. 그냥 모두야. 우리 결혼하면은 셋 중에 하나 먼저 가든, 아니 셋 중에 하나 먼저 가든 우리 셋은 무조건 잘 챙겨주자. 난 진짜 우리 누나 진짜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다릴 것 같아. 그러니까 우리는 혜린이 결혼 다음에 우리 돈 모아가지고 좋은 거 사줄게. 아. 나를 모르지. 나 저번에 술 먹고 한번 취해가지고 까먹었다가 사줬단 말이야. 나 술 먹으면 다른 자아가 나오더라고. 나이가 막상 10년 넘어. 나는 친구들이 10년이 넘었어. 중학교 내가 지금 28이잖아? 뭐 중학교 좋았습니다.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